제이프 항공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0년도 제이프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에디모스 조원단 박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기본적인 입시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대학 입시를 한번 훑어보고 합격자들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가장 먼저 생각이 많이 되는 입시 종목 중 하나인 상업표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정형화된 상황표현이 정석이었던 반면에 점점 개인의 스타일이나 화면 구성, 캐릭터들을 중시하는 식으로 입시 유형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보드입니다. 이미지보드는 유일하게 청강대 애니메이션과에서만 실시하는 종목인데요.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한 천만화랑 상황표현의 딱 중간 정도 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강 만화적 추적표현 합격 대명장입니다. 이 대형작 같은 경우는 사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학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을 텐데요. 실제로 만화적 추적 표현이라고 했으나 거의 상업 표현과 비슷한 정도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시는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파도와 풍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월에 내가 정말 C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름이 어떤 점수인가 이마스가 준비한 입시 설명회를